오늘은 통영에 와봤어요. 저 지금 거제도 한 달 살기 중인데 여기 통영이 또 거제도에서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와봤어요. 드디어 저 여기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님도 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통영이 처음 왔지? 아니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와봤어? 네. 뭐 낯설진 않겠구나. 네. 언제 왔어요? 그 거제도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있는데 오늘은 통영 놀러 왔어요. 맛있겠다. 여기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인데 여기 이게 그 유명한 여기 치킨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요거 그리고 땡초도 넣었어요.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떡 먼저 적셔가지고 할머니의 정이 느껴지는 맛. 이번에는 이곳의 시그니처 치킨 푹푹 담가가지고 땡초도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맛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떡볶이 해줬어. 그만 달달하면서 떡이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할머니가 주신 그만. 그리고 난 치킨 먹거리. 아 치킨이 말이야. 정말 소울푸드인 거야. 치킨 들어간 처음 먹어봤어. 맛있다. 와 여기 저 진짜 처음 온 곳인데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할머니 집 그냥 온 것 같아. 야 우리 할머니 같아. 그래 우리 할머니야. 아 그래. 순대도 맛있어. 나 맛있다. 아 단. 이거는 해박해 사바사. 허리가 길어가지고. 아 닭순대. 거의 이쪽으로 수그러져. 체형적인 문제가 있네. 진짜 순대 미쳤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순대가 참 맛있다. 희한하다. 여기 국물이 싹 들어갔어가지고. 어이 만두 고기 보소. 고기. 보통 이 튀김만두, 분식집 튀김만두에는 이제 당면만 있게 마련인데 말이죠. 고기가 있네. 와. 고기 좋아해. 난 오뎅도 맛있어. 와묵. 아. 내가 먹는다. 아 욕심난다. 맛있다. 얼굴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앞전에 조금 제가 보기에 안 돼서 제가 못 왔어요. 딴 것도 먹어야지. 맞아. 아직 한 발에 오대. 어묵. 우리 할머니 집이니까 우리가 내가 치워야 돼. 저 이거 아 그래. 걸을 때는 멀쩡해. 하나도 안 아파. 걸을 때는. 여기 난 이거라도 닦아야겠다. 가야겠대. 노랬으면 가. 돈은 내고 가야지. 돈 낼 때는 되게 냉철하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들어가면서 그 할머니의 포스와 함께 그 정이 느껴지면서 근데 또 맛은 또 너무 좋아. 되게 달달한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뭔가 그 소확행을 누린 느낌? 말이 많다. 가자. 다음 장소로. 여기가 또 꿀빵 원조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와봤어요. 아니 이런 게 있었군. 진짜 원조란 뜻이지. 안녕하세요. 하나만 주세요. 네. 네 부처님요. 네. 요거 샀어요. 신난다. 꿀빵 먹었잖아. 아 요거 또 달라. 달라? 네,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 댓글로 또 알려주셔가지고 봤는데 또 이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서피랑 떡볶이 근처. 근처면 못 참지. 왔으니까 또 들려야겠다 이 생각에 들렸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
그 서피랑 99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보고 있어요. 먹은 거는 또 바로바로 또 소화시켜주기. 99 뭐지? 오, 서피랑 계단 올라오니까 여기 그 통영 한눈에 다 들어와요. 물론 이쪽이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가 통영 앞바다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이쪽이 아마 동피랑 마을 같아요. 제가 또 길빵하던 습관을 못 버리고 도시락을 또 까먹어야 돼요.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찐덕찐덕. 살이 많이 안 들어요. 찐덕찐덕. 이제 또 간식을 먹었으니까 또 빠르게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통영은 오늘 당일로 온 거기 때문에 빨리. 이마 다 까졌네. 이쪽이요, 이쪽. 여기가 피아노 계단인데 소리 나요. 망가져서. 아, 나 무거워서 안 되겠다. 이거 봐, 어디서 카메라로 보고 계시면서 발에 맞춰서 띵띵 하고 계시면 되게 웃겨. 정신파괴. 띵. 방금 아무도 없는데 띵 소리가 났어. 오. 누가 내려오고 있던 뜻이야. 보이진 않지만 동심파괴 2. 시장 구경 왔어요. 이거다 이거다. 아기포. 오, 아기포 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치포보다 맛있어. 응, 맞아 맞아. 난 이거를 먹기 위해 통영을 왔다 해도 다음에는 위험. 어머, 파리야? 저거에. 네, 나한테 진짜 심장 떨렸다고. 하나 먹어볼까? 바로 간다. 남의 집 앞에서 그러면 안 되나요? 요 놈 맛있겠다, 요 놈. 드셔보자. 진짜 맛있어. 아, 이거 할게.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씹을수록 더 맛있다. 이거 좋다. 어떻게, 그, 제로 맥주라도. 아, 좋지. 뭘 또 좋아. 아니, 그만 얘기를 하지 말던가. 거의 막 너무 갈듯말듯 하면서 좋다 그러면은 뭐. 실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앉아. 그다. 여기는 지인의 추천을 받는데 지인은 누구냐면은 친척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척 동생은 아니고 이제 그 미미님의 친척 동생인데 아무튼 그 여기 먹고 너무 맛있어서 이 앞에서 사진까지 찍고 갔는 그 사진을 봤기 때문에 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이 아주 딱 그 날이었어요. 딱 생각이 났어요. 얘는 멜트 아니고 칼치 새끼. 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드시는 방법 옆에 있습니다. 네. 가보자, 대박. 와, 대박. 엄청나요. 자, 이게 거의 해물 산입니다. 요거 튜토리얼이 있는데 낙지를 먼저 잘라서 국물에 담가야 돼요. 너무 느려. 아, 여기 먹물, 낙지 먹물. 오, 대박. 요거는 이제 껍질 제거. 이걸 다 제거를 해. 그거 안에 넣어야 돼. 그치. 그래, 한 방에 이제 먹는 거야? 그걸 엄청 크다. 이야, 진짜. 여기다 넣는 거지? 이거 작업이 엄청나네. 너무 좋다. 와, 대박. 이거 너가. 기념품. 아, 싫어. 아니. 아니, 헷갈리지 말고 그걸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손으로 빼니까 이걸 여기다가 넣게 돼. 그렇지. 이것도 조개 그대로 먹어야 또 제맛.
진짜 맛있어. 아, 정말. 아. 어, 대박이네. 밥 시켜 먹어. 그러니까 밥 먹어야겠다. 어, 완전 해물탕이야. 와. 사장님, 여기 밥 한 공기랑요. 그 와사비장 있어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한 10번 연습하더니. 아. 제대로 못하셨네. 더 연습하게. 아, 맵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은 이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예. 와사비가 아니라 고추냉이. 아, 예, 예. 소라를 찍어가지고. 더 맛이 사졌어. 아, 난 국물 파라 그런지 국물이 너무 맛있다. 시원한데 아주 제대로야. 그럼 국물 만들어야죠. 아. 하하. 어. 아까 분명히 많았는데. 어, 찾았다. 아이고. 계속 홍합만 보여가지고. 아, 이승이야. 가리비를 찾았습니다. 아주 얘가 튄 것 같군. 어. 아, 또 밥을 좋아해? 밥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 너무 맛있다. 아, 밥도 줘, 밥도 줘. 여기가 또 반찬이 아주 바다스러워요. 다 바다바다한데 이것은 바로 갈치 새끼. 욕한 거 아닙니다. 갈치의 어린 시절? 진짜. 맛있어. 오, 굉장히. 어. 아, 아, 진짜. 어, 와, 제대로다. 너무 달다. 바다는 다르긴 해. 어우, 조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아오. 다시 쌓여. 비버세요? 무너져도 다시 쌓으면 되지. 문어 아까 있었는데 문어가 졌어. 그래서 비버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근데... 어, 이건 뭐야? 어, 오징어다. 너무 든든해서 튼튼해졌어. 엄청난 게 있어요, 또 여기에. 한번 가보자. 여기 가면 바다 나오나? 바다? 응. 어. 그냥 가보는 거야. 해저 터널이니까. 어, 이 위가 바다일 수도. 그치, 그치. 여기가 바다 속이라는 거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다. 어, 약간 무서웠고. 난 진짜 살기에 걷는 거라 뱉어서 죽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어. 공감제로. 아, 진짜. 어, 뭐야. 그냥 바깥이네. 다시 가자.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카페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거는 패션 후르츠에이드고,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는 블루베리 크림치즈, 어, 크럼블이에요. 여기 갬성 알죠? 이거 먹는. 그니까. 제일 트렌드할 수 있어. 그지. 상을 내려야지. 아니면 그냥 내려오라고. 여기서 이렇게 먹다가. 오, 요거. 크럼블. 크럼블 좋아합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결국 갬성을 선택해 될까요? 뭔 말이야? 의자 안 짜고 아, 갬성을 선택했다. 어. 이거지. 이게 갬성이야? 어. 쭈그려앉는 갬성. 여기 통영 카페는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막 검색해가지고 말이 있다가 저 왔는데, 이따가 말 먹이주는 거 체험도 할 거예요. 당근 마가. 아, 벌써 신난다. 맞아. 어. 아니, 여기 말 되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더라고. 내가 반았어. 나도. 내 말 반았다고. 아, 말을 반았어. 내가 걔 그거 줄 거야. 나도.
왜 내 말 대패해서. 아 너무 맛있다. 저 이제 말 체험하러 가요. 아 말 먹이 체험.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아, 뭐, 당근을 득템하였습니다. 너가 먹으면 안 돼. 아 맞아. 제 것은 아닙니다. 자, 냠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가, 아가도 먹자. 냠냠, 냠냠. 소식한다. 아 얘는 전 먹는 애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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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조금은 무서워. 조금은 무서워. 아, 얘네들 귀엽다고 얘네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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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야.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알았어. 줄게 줄게 줄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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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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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이번에 너야. 얘가 왔을 때 드시라고. 싸우면 안 돼. 어 이 마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오, 너무 맛있다. 체중 아니야, 머리? 어, 커피 한 잔 할래요? 없어요, 없어요. 오, 너무너무 재밌어요. 뭔가, 그, 정말 이렇게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 근데, 한 마리가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난 졌는데, 왜 그러지? 통영에서 또 여기 안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화투. 안녕. 여수 밤바다가 아닌 통영 밤바다를 기다리는데 요 정도에서 내려갑니다. 방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약장수야? 내려갑니다. 요 정도. 내가 얘기. 가자.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내려가야지. 책임은 되네. 웃자면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가도 돼요? 네, 됩니다. 주문해도 돼요? 네, 아, 웃자면 하나랑 김밥 하나 주세요. 웃자 하나, 김밥 하나. 네네. 저번에 제가 통영에 와서 그 웃자면을 먹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통영 사람들 거기 안 간다. 여기가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 더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저 웃자면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영 온 김에 여기 한번 와봤어요. 진짜 맛에 진심인 게 드러나. 이런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칭찬이지? 정말 칭찬이야. 단점은 맛에 있어서는 다른 몇 가지 하겠네.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뭔가 찝찝한데? 칭찬이야. 아, 칭찬이잖아. 분명 칭찬 같은데. 내가 가져올게. 그래. 아니, 말씀 드리고? 아니, 네. 그럼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아니, 맛있겠다. 힘들이라고. 영어로 가졌습니다.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네, 저기 올라간 거 봤는데 못 참을 것 같아서 빨리 갈 건데. 아, 나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먹어봐. 나도 궁금하다. 어, 냄새가 너무 좋아. 맛있다 그러면 먹기를 더 하네. 여기 딱 기본적인 김밥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 방금 싸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자면. 통영에서의 두 번째 웃자면. 뭔가 이거 또 비주얼이 달라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국물이랑 같이 먹는 그런 웃자면. 맛있을 것 같아요. 면발이 좀 다른데? 원래 김밥 하나 더 먹었는데 웃자면이 나오는 바람에 요거 못 참지. 나 국물 먹어. 웃자면은 또 국물과 함께. 맞아요. 오, 다르다. 맛있다. 신기해. 맛있어. 면이 일단 더 마음에 들어.
국물이 진짜 다르다. 같은 그게 아니야. 뭐 이게 우짜면마다 아니 우짜면이 다르면서 맛이 다른가 봐요. 내가 좋아하는 면이야. 아 그분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다. 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거기 말고 여기도 맛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거기 토요일인데 안 가요. 아 여기서 아 여기가 찐맛집. 그렇게 하기만 그 식당이 뭐가 돼? 응. 아까도 생각 안 해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도 맛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에서 나올 뻔했네. 진짜 맛있다. 진짜 이 진짜 우동면이네. 아고. 사실 아까 태물뚝배기 먹고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아우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피랑 한번 올라갔다 오더니 배가 싹 내려가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네. 그래서 간 건가? 뭐 야경을 꼭 봐야 된다고 말 나한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뭐 그럼 거기서 또 그렇게 말하면 오빠가 그럼 또 나를 어? 오해하지 마.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진짜 우리 그건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뭐 맛있어서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런 건 안 돼.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뭐 어쩌면 두 번 먹어놓고 되게 평가하고 있어.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거 참. 아니 세 번째 가면은 또 세 번째 맛이 있는 것 같아. 김밥을 여기 국물에 싹 적셔가지고. 아 그렇게? 저번에도 그 스킬을 쓰더니 샥 굉장히 촉촉하다고. 나 이미 해물탕에서 다이 했는데 맛있네. 다이 나름 지금 여행이라고 굉장히 잘 먹고 있다고? 맞아 너무 맛있다. 진짜 솔직히 아니 나 못 먹을 줄 알았어. 그런 내가 너무 가증스럽다. 내가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 먹어도 돼. 안 돼. 다시 못 올 기회 같아. 사장님 저 이거 그냥 저 찍었거든요. 그 괜찮죠? 저 찍는 거는. 상관없어. 아니 유튜브에 올리는 거. 네. 얼굴 빨개졌어. 맛있게 먹는.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뭔가 얼굴이 또 시뻘개졌습니다. 진짜 술 먹은 사람 같아. 빨개졌으니까. 알아. 뭐 나는 뭐 말만 해도 술 먹었다 그러고 뭐 빨개져도 술 먹은 것 같다 그러고.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어서 약간 행복했어요. 아유 갑니다. 또 도박하네. 어? 제발 뭐야? 두 개 나오는 거야? 뭐야? 두 개나 나왔다.